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수하는 끝내기 치는 교회죠. 그죠? 박수를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아멘. 아멘. 방금 기도해 주신 분은 프리마 발레 하우스 원장님이신 우리 이하승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유명한 발레 지도자죠. 발레 지도자시고 많은 발레 지도자 상을 받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고 김포 또 검단 원당 이쪽에 아주 가장 최고의 이 발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이 문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사역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크리스천이면 제자들은 자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문화적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양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우리 성도들이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기업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만큼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코드를 가지고 계시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존 칼빈은 그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내가 가진 직업이 성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직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직업이 성직이고 여러분 그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성직자예요. 그래서 저처럼 말씀을 들고 강단에 내서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성직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서로를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이샤론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두 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대언할 때 주의 말씀이 불이 되고 듣는 모든 자들이 나무가 되어 그 불이 그 나무를 사르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심장박독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무기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샤란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쓴 그 칼럼인데 제가 주제에 대한 설교가 있을 때 그 주제에 맞게 칼럼을 다시 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 주보가 전도지로 쓰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서도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주보 있죠? 예수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맞죠?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진실로 예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목회하고 있다.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름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명칭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구주를 위해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진 것이었으며 그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기억해 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자기 이름의 뜻을 회상하면서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한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 자신을 부르는 것을 의미했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를 회방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 부재할 때에도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 얻을 이름인 것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명하고 떠나가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성령님은 보증해 주셨다. 오 주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게 하옵소서. 이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로. 근데 참 우리 이샤론 아나운서 목소리 대단하죠. 그 방송 PD가 와서 늘 놀래는 어떻게 이런 그 성우가 교회에 있느냐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그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 그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그 이름, 제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이 제목을 삼고 기도할 때가 말씀을 선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 보통 뭐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고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를 할 때 흥분되고 이 설교할 때 행복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 이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이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오리지널 이름은 예수와 한번 합시다. 예수와 예수와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이름입니다. 예수와.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서 지저스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식 예수님의 이름은 거의 원어에 가까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와. 다시 한번 예수와. 예. 거기서 아자만 뺐지 요수아라는 그런 발음이기도 하고 예수아가 아주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들은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이요.
7절. 7절. 사도행전 4장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그 이름을 증거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 눈앞에 있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발짝 더 가서 아주 담대하게 12절에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타,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부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학의 한 부분들을 진리의 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파했던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I respect him.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I'm not worship him. 나는 그를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He's just human. 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은 단 하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13절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예수 이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친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비난할 말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넘겨보세요. 부인할 수 없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고 우리도 부인할 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세상은 가장 싫어하고 마귀는 가장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19절 보세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이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예. 그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요.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7장입니다. 1절. 1절 좋은 이름이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여기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이
지금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는 wonderful name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 이름의 최고의 이름이다라고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0장 6절. 에스겔서 20장 6절.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땅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일까?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보면 퀘션마크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만 볼 때는 과연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극찬했을까? 과연 여러분이 가면 실망하죠. 어떻게 이런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라는 곳을 가보면, 제가 이제 뭐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으니까 참 아름다운 곳을 많이 봤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는 그 짤즈부르크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 영화가 뭐더라? 도레미?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그 한 장군인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쳐렷 쭉 쉿 중요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남자가 뭐 무서워 막 이런 애들이 이런 아버님인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새엄마가 온 거예요. 아주 그 미모에 따뜻한 노래를 잘 부르는. 예. 갑자기 막 천둥이 막 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엄마 방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빠만큼 엄하지 않고 엄마는 너무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함께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뭐 그 노래를 지금 부를지 모르겠는데, 예? 막 기억나죠?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예. 거기에 배경 화면이 됐던 곳이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입니다.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짤즈부르크가 맞는지. 하여튼 거기는 정말 내가 본 것 중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뭐 그런 땅을 보고 내가 아름다운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지 진짜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디를 찍어도 엽서니까. 에? 그 강과 산과 그 모든 그 풍경들이 어디를 찍어도 엽서가 나올 만큼 아름다운 땅이더라고. 그런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을 보고 거기 가면 왜 이 땅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성경을 봐야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이 말씀을 보면 왜 성경이 그토록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2절. 2절입니다.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자,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풍광, 경치, 예?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 하나,
아름다운 이름을 그 땅에 두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하, 아름다운 땅은 예수 이름이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구나. 또 우리는 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기 청년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려면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고 이 사람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니요, 진짜 이거 좀 감동적으로 해야 돼. 무슨 국어책을 읽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 항원할 정도로 아름다우시군요. 자, 시작. 예수 이름을 가진 교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레이스 사모가 부른 찬송,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면 다네, 예? 그 고백 찬송이나 너무 어려워서 탁 따라 부를 수 쉽진 않던데, 내가 참 복받은 건 뭐냐면, 찬양하는 사역자하고 같이 사니까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어떻게 사모랑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가 아멘이야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긍정의 언어, 오늘 제가 언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가장 최고의 긍정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입니다. 하하하하. 웃음, 이건 최고의 긍정의 언어야. 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친구인 우리 교회 또 협력 목사인 이광재 박사하고 친구잖아요. 이광재 박사가 저에게 웃음 바이러스, 저도 이제 웃음 디자인 연구소를 제가 사실은 세워서 제가 웃음에 대한 책도 썼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신바람 나는 거, 이런 그 강단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것,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이게 그 내러티브 프리칭이라고 하는 설교의 새로운 장르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습관이 조금 달라요. 내러티브 프리칭이라고 말하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접근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흐른지는 몰라요. 시계가 있으니까 시계가 그렇게 갔나 보다 생각하지, 이 내러티브 프리칭, 이 이야기식 설교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귀로 듣게 하지 않고 심장으로 파고들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겠다 울렸다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웃다가 울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전문가였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 강의를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다 책도 제가 쓰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 웃음 디자인, 교회 안에 웃음 디자인을 해보자, 목회자들에게 이 네트워크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딱딱히 하지 말고, 예? 예, 뭐 기납적, 여럽적 다 있지만 뭐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잘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평생 설교하는데, 예? 성도들 앞에 다 졸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졸고 잡았는데 끝까지 온 걸 다 읽어, 예? 그것도 진짜 슬픈 일입니다. 예, 그건 목회자에게도 피곤한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어쩌다 교회를 잘못 등록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평생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강단을 어떻게 하면 그 감동으로 채울 수 있을까? 예. 참 웃음도 이렇게 예? 아이스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나 기도원은 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저처럼 선교지에 가거나 또 교도소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한 그 야성이 필요한 곳에 가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게 확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설교자는 땀만 뻘뻘 흘리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웃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웃음 디자인 연구소를 세워서 한번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뭐 제가 사역이 바빠가지고 결국 뭐 그 이름으로는 못하고 이광재 박사하고 함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황수감 박사님 신바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연예인들과 함께 이걸 하면서 어떻든 신바람 일으키는 일들을 해보자 뭐 같은 얘기예요. 이광재 박사가 하는 그 웃음 치유 사역이나 또 황수감 박사가 했던 신바람 사역이나 또 제가 하는 웃음 디자인 사역이나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강재 박사하고 지금도 뭐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황수감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일을 지금도 제가 또 황수감 박사 비서인 서정영 대표라고 하는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내가 막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계속 제가 의무량으로 도와가면서 한국교회의 신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가 피곤하죠. 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막 작년에는 뭐 병원에 입원해 버려가지고 머리 깎은 또 우리 저기 분이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를 수없이 갔지만 병원에 입원시킨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 일행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죠. 왜냐면 같은 일행이 병원에 입원했고 또 막 여기저기 사모가 그때 아파가지고 또 막 호텔에 누워있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차에서 자 우리 웃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걸 3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출발할 선교지 출발할 때 웃고 또 끝나고 돌아올 때 웃는 거야. 예?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하자고 목사님 하자니까 웃는데 나중에 진짜 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박수하면서 한번 웃을 때는 박수하면서 해야 좋아요. 박수.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암 투병하고 계시는 이제 다 났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장로님 방사선은 암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방사선이고 그런데 항암 치료가 일종인데 최고의 항암제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둘이 마주보고 마주보고 이렇게 계속 해라 했더니 그분들은 순종을 잘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웃음이 안 나면 두 분이 다 옷을 벗고 뭐 부부간에 뭐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같이 털렁털렁털렁 해가면서 그러면요 그게 재밌다고 부부간 한번 해봐봐 벗고 문 딱 잠가놓고 그러면 진짜 아이고 그게 웃긴다니까. 우리 샤론이가 사춘기가 오기 전에 유치원 때는 우리 사고장에 가가지고 샤론이와 둘이 옷 벗고 그럼 아빠가 막 자기 몸에 안 달린 게 달려서 신기한가 봐요 그치? 하면서
그렇게 아주 웃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결혼하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그죠? 어때? 아멘이 없네? 네, 아름다운 영혼.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얘기, 저기 뜯어 고쳤구만 저거. 저 공사적인 것만 저거.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뭐 태어난 거 어떻게 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 기술적인 의사만 하나 소개해주면 끝나.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거죠. 그리고 죽으면 천하의 일색이라도, 천하의 일색이라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시체하고 포즈 찍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천하의 미스코리아 진이라도 시체가 되는데 나 막 기념이다 막 이거 없어요. 왜? 그 아름다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이미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참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땅은 정말 비참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응? 북한 땅이 왜 비참하냐? 예수가 없어도 비참한 땅이에요. 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삼천리 방방 벚꽃에 예수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고, 아멘, 예수 이름이 높임받고 있고, 할렐루야,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같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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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이 한라에서 이 설악산까지는 정말 천지의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높임받고 있는데, 여기 김포 저쪽이 철조망만 넘으면 북한입니다. 아시죠? 김포 사람은 헌혈 못합니다. 여러분 또 담대하게 헌혈 한번 하겠다고 가면 어디서 하십니까? 저 김포시 장기동인데요. 헌혈 안 됩니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여기는 말라리아 걸릴 수 있는 곳이에요. 김포는. 김포 강화는 절대로 헌혈 안 됩니다. 북한이 가까워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많다 이거야. 김포 사람은 헌혈 안 받습니다. 헌혈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네. 그 얘기는 김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통일만 되면 이 땅은 이름을 금포라고 바꿀 것이고, 잘 모르세요? 금포라고 바꾼대. 금싸라기가 된다고. 땅이. 그 다음에 김포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주인은 개 팔아서 선교비를 마련해 하고. 그럼 뭐 걔는 잡아먹으면 안 되겠다. 설교 예하로 많이 쓰임 받네. You are so beautiful. 이게 내가 바다를 안 먹어서 그래요.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주먹 딱 쳐보세요. 다섯 번 합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남편을 구원한 여인들, 여기 손 들어봐요.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난 남편을 구원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일단 남아. 내 밥 한 숟갈 더 비벼서 다 한 숟갈 더. 내가 직접 먹여드릴 테니까. 아, 이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박수, 박수 한번 쳐줘요. 자, 그럼 나는 부인을 구원했다. 나는 부인을 구원했다. 난 장가 가서 부인을 구원했다. 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네. 이분들은 밥 두 숟갈 먹여줘야 돼. 박수 한번 해줘요.
이야, 우리 채연 요사님이 영수 씨를 구원했어요? 우와, 영종우 씨가 영수 씨를 구원했구만. 아, 다시 한번 박수, 박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남편을 아름다운 남자로 만들었고 자기 부인을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도순 권사님도 장로님을 또 에? 이거는 뭐 해당의 장로를 만들어버렸으니 그럼 밥 세 숟갈 먹여야겠네 저 양반은. 내가 비빈 밥으로 참기름으로. 아, 훌륭해요. 훌륭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무슨 발? 아름다운 발이다.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왜? 예수 이름 전하니까. 저는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인지는 몰랐어요. 자, 청년 시절 이 예수 이름이라는 설교를 듣고 하, 너무나 귀한 이름이구나. 저는 그 이름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이름으로 제가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그 이름으로 노임받자 내가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기에 그래서 동생인 내가 형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예. 그것도 형이니까. 이 형이라는 권위가 또 있어요. 아우들한테는. 그게 형한테는 까마지 못해요. 예. 형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영원한 그 지옥의 흥분에서 건져주시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나를 옥죄왔을 때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사는 것을 이게 미친 거라면 더 미쳐야 되지 않겠는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형이 볼 때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성경 읽고 있고 전도 안 하고 어? 이 집 저 집을 막 다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의 모습이 좀 과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내가 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세상에 신학교 근처도 못 가본 저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떠나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저주가 그런 질병들이 무차별하게 떠나가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이름을 내가 이 이름의 권세를 내가 이제야 발견했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야.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고 나를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차원이 조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이름 가진 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까요? 무조건 사용하세요. 어느 때든지 너 너무 과하게 내 이름을 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부르라 이거야.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10번 한번 불러보세요. 정신병원 데리고 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 왜 그래? 아버지, 아니 왜 그래 얘기해. 아버지, 이 자식이 얘기하라니까. 아버지, 야야 몽댕이 어디야 이놈 새끼. 아버지 다섯 번만 불러도 몽댕이 찾아요. 응? 몽댕이가 뭐냐 짝대기. 한 일곱에도 부르면요 엠브란스 부르라고 그래요. 저 새끼 미쳤는가 보다고 싣고 가보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서울영원교회 안수집사님 그 김갈래 집사님을 기도 좀 시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대성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김갈래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체크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가지고 이번에 명절 때 대성이랑 밥 먹었는데 목사님 제가 서울 김갈래 집사님
기도의 흉내 좀 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김달랩사는 돼지게 혼나야 돼. 그러면 이름을 한 번 기도할 때 수십 번 불러버렸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시그널 뮤직이고 또 그냥 할 말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야. 왜냐면 그분은 원고를 읽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사님은 뭐 예, 지식이 온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 기도가 참 진실하구나. 네가 나를 많이 불러주니 참 좋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너무너무 기분이 좋구나. 아마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일 때 그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은 그들의 신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즉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아름다운 이름 말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름 예수. 할렐루야. 부를 때마다 나를 흥분하게 하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 이름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이름 가진 것만으로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아멘.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수없이 응답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사 표적과 이적을 지금까지 행하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이름만 전하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맡기셨는데 맡기신 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이름 사용하십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도에 게으르신 겁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여러분은 인색한 것입니까?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오늘 아까 유승재 왔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줬던 유승재. 청년 유승재가 예? 버스를 기다려 트럭이 음주운전하고 그냥 버스 기다리는 그곳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예. 제가 목요차라 서울차라 기도하다가 그 소식 듣고 얼른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 의사가 불렀어요. 부모 아버지하고 제가 갔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빨리 뚜껑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안에 터져버립니다. 그럼 끝입니다. 빨리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서 온전케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내일 다음 주일 아버지랑 함께 와서 간증할 거라고. 성지야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해준 성도들 앞에 너 간증 좀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랑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할게요. 얼마나 잘생긴 청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를린 누구죠?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참 백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했나요? 뭐 몇 번 응답받나? 다시 말하면 아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으로 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아원 원장 그분이 몇만 명의 고아를 이렇게 밥을 먹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가 어떤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아들을 먹였는데 돈도 없어요. 기도로 먹이는 거야. 기도로 먹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는 바를 말한다고 그랬죠. 다시 믿는 바를 말하라. 보는 바를 말하지 말고 믿는 바를 말하라. 다시 느낀 바를 말하지 말고 믿는 바를 말하라. 지금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지만 좋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럼 어느새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차원의 영적 원리를 그대로 목회에 접목해보고 싶은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조지물로 고아들이 수천 명인데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빵이 그 쌀은 아니 거기는 빵을 먹으니까 밀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빵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밥을 먹일 수가 먹어야 되는데 모든 음식이 다 독이 났습니다. 재료가 독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는 바 느끼는 바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조지밀러는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바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일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에게 음식을 배식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 원장님 음식 재료가 떨어졌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알겠는데 음식을 먹일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일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음식 먹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참 이거 원장님 마디로 숟가락을 이제 해야 돼. 원장님이니까 또 지시를 하니까 이제 얘들아 모여 식당에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숟가락 뭐 포크 같은 거 준비했겠죠. 뭐 음식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에? 밥차 빵차가 막 밀어닥치는 거야. 멧돼가 막 트럭으로 밀어닥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 회사가 수천 명 되는 한 회사가 호텔 식당에서 호텔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졌잖아요. 회식을 하기 위해서 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그 회사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아니 회사 불이 난 날 회식 직원들이 가서 회식하겠어요? 그게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긴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오늘 회식 취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돈은 내드릴 겁니다. 음식 재료로 돈을 내드릴 거니까 죄송한데 회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고 돈은 회사에 지불해 주니까. 근데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썩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 수천 명을 어떻게 뭐 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호텔 사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회사에서 회식 취소합니다. 아 그래? 아 그 조지물로 고아원 보내버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지물로 고아원 보내버려? 그 한마디로 그냥 밥차가 빵차가 막 예? 수천 명이 먹을 음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연과. 여러분 보는 바를 말하자고 믿는 바를 말하면 이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결단이죠. 예. 선택과 결단 앞에 설 때 제가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제가 기적적인 공급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이런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이름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막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은 내게로 올지어다. 언제까지 해야 돼?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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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은 몰려올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교회를 도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군과 천사들아 우리 교회를 도울지어다. 우리 가정을 도울지어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명령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아들의 사업장을 도울지어다. 우리 최현수 권사님 어디세요? 오셨어요? 최현수 권사님은 아드님 운양동에 사업을 사업장을 열었어요. 애들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막 뛰어서 노는 거에 방방 뛰는 거 있잖아. 그래 사업해봤어요, 집사님? 사업해본 아버지만 사업해봤지 사업해본 적이 없는 아주 남편도 순하고 우리 최현수 권사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꼭 에? 말을 완전히 속도가 안행 버스보다 더 늦어 에.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엄마 닮아가지고 예, 아주 정말 며느리까지 또 그런 며느리가 돌아가죠. 조용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열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잘 돼야 되는데 축복 세게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그런데 엊그제 내가 전화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더만. 예? 어떻게 사업이 잘 된가 싶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축복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얘 새끼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전화가 통화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요? 됐어! 됐어! 전화한 목적 이루어졌어. 끝나 나중에 얘기해. 애들이 한 명 오는데 4천 원 내고 오는데 한 시간에 4천 원인가? 뭐 뛰고 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목마르면 공짜로 물 주는 게 아니야. 알아서 사 먹어. 우리 샤론이가 가가지고 16만 원을 쓰고 왔어. 자기 생일날 애들 15명인가 돼. 그때 우리 교회 뭐 집회했거든. 집회에서 네가 한 턱 쏴라. 그때 샤론이가 가자 그래가지고 15명인가 데리고 갔어. 그래서 입장료가 돈 10만 원 나오는데 한 8만 원을 먹어버렸더만. 그래서 집회가 아주 성공적이고 왜냐면 애 새끼들이 여기 없어갖고 열댓 명이 여기서 교회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우리 그 신유집회 때 그냥 거기 가서 막 오니까 아주 좋더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기 2층이 3층이 하나 나오면 사갖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평일날은 돈 좀 받고 주일날은 마음대로 그냥 공짜로 뛰어놀라고 해서 그래서 건물이 유지는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만든 돈은 없고 여러분이 내야 돼 그걸.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고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예수 사용하세요. 사용하다 보면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 그랬어. 하나님 어떻게 맛봅니까? 간장입니까? 그 된장입니까? 맛보게. 그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 역사를 맛보는 거죠.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박 목사가 무식할 정도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시작할 때 돈 없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머리 돌리는 머리 굴리는 목사였으면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으면요, 김찬영과 결혼 안 합니다. 나한테 시집오겠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돈도 보따리 싸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어허? 이거 진짜인데 이거 안 믿는 것 같다. 최장로님이 안 믿는 것 같아. 믿는 거죠? 예? 예. 아니, 진짜로 노골적으로 나하고 결혼해 주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다니까요? 어허? 김찬이도 알아요. 그런 여자가 있는 것을. 그런데 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내가 나를 봐도 좀 대견스러울 정도야. 그것은. 왜 그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난 정말 잔머리 굴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네. 친구들은 부인 잘 만나, 아버지 잘 만나, 장인 잘 만나, 뭐 동기들이 뻑적지근하게 교회 개척하는 거 봤거든요. 부럽더라고. 사실 부럽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내게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정말 담대했어요. 정말 예수 이름이 있어서 너무 배불렀어요. 예. 두 평짜리 집에 살았어도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진 것처럼. 정말 담대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쪽팔린 적이 없어요. 워낙 크신 이름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된 것은 무섭게 제가 붙들고 나갑니다. 아까 장로님이 목사님 골프 쳐본 적 있으세요? 골프 칠 줄 아세요? 저 골프 못 칩니다. 쳐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골프 실내 골프장 운영하는 집사님 예?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히트를 봤거든 스크린에서. 예.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세게 했다고 했는데 그 사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세상에 이 새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슉 나는데요. 나 그때 딱 깨달았어.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 경지에 이르려면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도 안 해야지 무고를 구해가지고 괜히 쪽팔리고 괜히 성질 나고 그렇게 뭐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저녁에 이제 9시쯤 이렇게 하면 이제 쉬어야 될 거예요. 샤워하고 그거 다 간대. 밥 먹으면 안 가? 어디 가는데요? 스크린 골프를 가자고. 그래 다 가는 거예요. 나만 안 가는 거야. 에? 그래 나 혼자 찬송 듣고 말씀 읽고 호텔에서 편하더라고 아주. 예.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그 목사님이 스크린 골프를 가르쳤다 이거야 다른 목사님한테. 근데 이 목사님이 날 센지를 모르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막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거 하는데 사모님이 뭐 바빴는지 어떤 열 받아갖고 그 골프를 가르쳐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다짜고짜로 막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에? 그래 당황스러워가지고. 에? 예. 아니 뭐하러 오지 성경 읽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골프 가르쳤다고. 예. 그래서 이 목사가 골프 칠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골프를 아예 안 배울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배워도 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공 가지고 노는 건 잘은 못해요. 예. 군대에서 연번장에서 대가리 받고 있었으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공이 오면 공을 쳐야 되는데 신발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쪽구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하고 같은 편을 묻으면 사람들이 항상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쪽구하면 심판만 보려고.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다른 취미도 별로 없습니다. 뭐 취미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헬스클럽 가는 이거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내가 좀 끊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역기 갖다 놓고 하는데 요즘 뭐 어깨도 좀 선천해가지고 한 몇 달째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목욕탕 가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번 가르쳐드릴까? 여자들은 궁금하잖아. 목욕탕 가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최영종 장로님처럼 배가 나오신 분들은 옷 벗자마자 확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젊은 것들 있잖아요. 젊은 것들. 여기 뭐 예? 젊은 것들은 옷을 벗고 나서도 안 들어갑니다. 탕에. 거울 앞에서 별짓 다 합니다. 예? 에이, 다 목욕탕 가면 그래요. 그럼 나는 벗고 들어가는 사람일까? 거울로 보고 보는 사람일까?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헬스클럽에서 몸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거울 보는 걸 좋아해요. 자꾸만 봐요, 제가. 그게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사역 자체가 바쁘니까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막 박수 많이 치잖아요. 어디 교회가 예수 이름 박수 칩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박수로 영광, 박수. 우리는 글로리 처치잖아요. 그래서 글로리가 서울 영광이고 김포 영광. 그래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나갔더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고. 한번 다 같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 어떻게 같이 좀 세게 해보자니까 다시 시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차량 나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 축하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삼대 동서기도할 때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내가 이 이름에 향한 기업을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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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름을 주심을 감사함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래 시켜 메노스 가리게 메로 가마스 올라바라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 올라가라리 세케메로스 가리게메로 카바산다라바바라바바 오레케메로스 가리게메로 카바산다라바바하라바바 올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 올라가라리 세케메로스 가리게메로 카바스 오레케메로스 가리게메로 카바산다라바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 주여 예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용할 때마다 온갖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오.